우리가 공이 이제 네트에서 멀리 있는 상황, 멀리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 에어핀을 보낼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헤어핀을 했어요. 헤어핀인데 그 공이 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긴 상황에서 한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로스 에어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뭐 이 동작을 보시고 이걸 위해서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네트 근접해 있으면서 이제 스윙을 할 수 있는 동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면서 스윙에 대한 느낌만 갖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을 보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대략적인 설명만, 대략적인 시범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스윙하는 요령은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몸 정면으로 왔을 때 그러면서 센터라인 쪽에 약간 치우쳐져 하는 그 팔 전체로 하는 스윙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스윙을 하니까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공이 이제 멀리 오거든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리 오는 거 스윙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공을 보낼 때 저쪽 사이드라인 쪽 코너, 포스트가 있는 쪽이 되겠죠. 포스트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공을 보낼 때는 여기서 손목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공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 전체로 해서 큰 스윙으로 쭉 뻗어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드를 좀 세워주시고 손잡이가 앞으로 나가면서 팔 전체를 이용해서 공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길게 주시겠어요? 여섯, 그렇죠. 일곱, 이렇게 길게 왔을 때, 여덟, 아홉, 열. 이런 상황에서 손목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공이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네트를 넘어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를 넘기면서도 크로스 에어핀 형태로 공을 보낸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스윙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무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스윙이 아니고 옆에서 옆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옆으로 가는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크로스 에어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따로 연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신다 그러면 이 정면에서 하는 이런 연습이나 아니면은 사이드 라인을 빠지는 상황에서 손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이 네트에서 멀리 와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헤어핀 되는데 그 공이 좀 길게 왔을 때 크로스 헤어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그런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옆방향에서 봤고 정면에서 봤을 때 스윙을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이 네트 근처에 와서 그것도 몸 정면에 와서 쓸 수 있는 그 스윙이랑 똑같은 스윙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팔 전체로 쓰는 스윙 이렇게 그래서 공 높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스윙은 팔 전체로 할 수 있는 스윙인데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칼로 무썰듯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움직임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움직임을 해도 하나, 둘, 이것을 코너로 몰려 그러면 코너 쪽으로 보내려 그러면 말 그대로 코너 쪽을 향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점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낮으면 이렇게 낮은 대로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나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나 어떤 스윙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의 위치 그 다음에 내 위치, 공의 위치나 내 위치를 보고 이 팔 전체로 쓸지
아니면은 손목만 활용해서 쓸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황을 갖고 극한 그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 쪽으로 오기보다는 사이드 라인 쪽으로 공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이드 라인 쪽으로 올 수 있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연습하실 때는 크로스 헤어핀에 대한 부분을 1대1로 연습하실 때는 서로가 움직이면서 그것도 네트 근접해서 사이드 라인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서로 간에 설정해서 스텝에 맞춰서 공을 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치고 라켓을 내리시면 안 되고 치고 들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크로스 헤어핀이 보다 정교해지려면 분명한 거는 라켓 헤드 부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라켓 헤드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손잡이는 내려가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데 이때 약간 V자 자 보시면 약간 이제 V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손목을 대면서 자세를 잡고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을 하신다 그러면 콕이 공 자체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도 얼마든지 포핸드 크로스 에어핀으로 연결시킨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은 이제 실전같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